안녕하세요. 렉스토어 김캐리어입니다. 오늘은 팰리세이드 차량의 순정 견인장치 유럽식 토우바 50mm죠. 토우바를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전기장치는 13핀으로 되어 있어요. 유럽 13핀으로 해서 이미 전기장치랑 견인장치가 시공된 상태로 이제 출고를 하셨고요. 이 견인장치를 이용해서 버즈렉에서 나오는 버즈비 4 보령 자전거 캐리어를 장착을 해보겠습니다. 버즈비 4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단순한 구조로 만들어진 자전거 캐리어예요. 이제 견인볼 형태인데 앞에 번호판을 장착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좌우 깜빡이랑 브레이크 등등 표시등이 나오는 네, 그런 모델이고요. 기본적으로 구조는 굉장히 단순한 구조예요. 근데 가격은 굉장히 저렴한 그런 모델이고 이 커플러 버즈렉은 다 동일한데 이 커플러가 굉장히 좀 단단한 구조로 되어 있는 커플러입니다. 물론 이제 툴레에서 나오는 이지폴드라든가 그런 좀 고가의 자전거 캐리어나 좀 다르게 좀 약간 할 일이 좀 많죠. 다이얼을 돌려야 되고 이런 레버를 이용해서 고정을 해줘야 되는데 아무래도 버즈렉은 이런 단점은 있지만 그래도 가격으로는 굉장히 좀 착한 것을 제가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일단 요거 견인장치에다 한번 올려서 거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커플러 지금 보시면은 이 은색 이 위에 다이얼을 완전히 풀어주시면은 처음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이게 완전히 풀르면 이렇게 밑으로 내려와요. 그래서 이 안에 이제 견인볼이 고정이 되는 거고요. 이 상태에서 살며시 견인볼을 이렇게 감싸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딱 고정이 되죠. 자, 이렇게 커플러를 견인볼에다가 완전히 고정을 하면은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죠. 아무리 지금 제가 손 잡고 있지 않거든요. 아무것도 안 잡고 있는 상태에서도 이렇게 고정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다이얼을 이용해서 조여주시면 되는데 뒤에를 살짝 들어서 살짝 흔들흔들하면서 돌려주세요. 이때 이 자전거 캐리어가 좌우로 틀어지지 않도록 최대한 일직선으로 만들어서 수평까지 맞추신 다음에 이제 고정을 해주시면 돼요. 자, 어느 정도 힘을 주셨을 때도 약간 살짝 움직임은 있거든요. 자, 이 상태에서 이중으로 여기 있는 레버를 밑으로 쭉 내려 주시고 자, 이 잘 보시면은 이 안쪽에 이 너트가 숨어 있죠. 그래서 요거를 위에 올려주세요. 그 다음에 다시 이 레버가 이 너트를 감싸 상태에서 다시 내려 주시면 쪼이게 되죠. 다시 그래서 올려서 내려줘서 조이고 네, 이렇게 해서 한 번 더 이중으로 네, 조임 상태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버를 위로 올린 상태에서 놔야지 이 밑으로 내려놓은 상태에서는 걸릴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올려주시고 참고하실 점은 버즈비 4 같은 경우에는 유럽 7핀 기본으로는 유럽 7핀으로 네, 이렇게 유럽 7핀이죠. 네, 7핀 규격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까 차량 같은 경우에는 13핀으로 되어 있죠. 13핀이 이런 규격이에요. 핀은 7핀이지만은 이렇게 보시면 규격, 이 두께가 다르죠. 이게 13핀 규격이고 이게 7핀 규격이에요. 근데 차량의 13핀 규격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런 젠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 차량 쪽에 13핀이 들어가고 뒤에는 7핀 규격으로 해서 이거를 젠더를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젠더는 툴레에서 나오는 젠더를 사용했고요. 네, 요거를 이용하면은 이제 바로 여기 13핀에다가 사용하실 수가 있겠죠. 자, 이 차량 한번 전기장치는 밑으로 보시면은 이 뚜껑을 살짝 위로 올린 상태에서 전기장치를 넣은 상태에서 요거를 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딱 연결을 했죠. 그리고 주의하실 점은 지금 전기선이 많이 길어요. 그래서 어디 걸리거나 그럴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마무리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거치가 완료가 됐고요. 이제 자전거를 한번 올려볼 건데 이 버즈비 4 같은 경우는 자전거 4대를 거치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이거를 타워가 지금 두 개가 있거든요. 이 타워를 고정을 해줘야 되는데 이 타워를 고정하기 위해서는 이 프레임 안쪽에 이 핀이 있어요. 홀이 있죠. 그래서 이 핀 요걸 이용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껴주시면은 타워가 딱 고정이 되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자 이렇게 완전히 연결을 해서 고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전거를 한번 거치해 볼게요. 자, 뒤에다가 한번 거치를 해볼 건데, 먼저 지금 요게 딱 고정이 되어 있어요. 이 안쪽에 보시면은 나비너트가 있는데, 이 나비너트를 풀러 주시면은 이게 움직이죠. 근데 주의하실 거는 이렇게 빠져나갈 수가 있죠. 빠져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나비너트를 이용해서 꽉 조여 주시면은 여기를 꽉 물어 주죠. 그래서 움직이지 않게 되어 있어요. 요거를 딱 고정해 주시면 이게 딱 고정이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요거 스트랩을 풀어 주시고, 자, 스트랩을 이쪽도 풀어 주고요. 자, 그리고 프레임 잡아주는 부분은 이 스트랩으로 아주 단순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스크래치 방지를 위해서 이 고무 패드가 있는데 이 부분이 위아래로 이제 움직이고요. 그리고 이 버클 부분이 스크래치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여기도 이제 고무로 이제 프로텍터가 들어가 있죠. 자, 자전거를 이렇게 올려주고요. 아까는 이 크랭크랑 좀 간섭이 돼서 이쪽으로 이제 저희가 위치를 잡았고요. 자, 여기에다가 프레임, 다운 튜브죠? 다운 튜브를 이쪽에다가 딱 기대 주시고, 그 다음에 이 스트랩을 이용해서 프레임을 고정을 해주는 거예요. 이 버클 부분이 금속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스크래치를 만들 수 있으니까 그 점을 참고해 주시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벌써 딱 단단하게 고정이 된 상태죠. 자, 이 상태에서 자, 앞바퀴 자 볼게요. 앞바퀴 보면은 자, 잘 안착이 되어 있죠. 자, 이 상태에서 림 프로텍터를 이용해서 스트랩을 쭉 당길 때 림이 상처가 생기지 않도록 프로텍터를 위치를 잡아주고 이렇게 딱 고정을 해주시면 되고, 자, 뒷바퀴는 이 뒷부분이 많이 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안착이 잘 안 돼 있죠. 이 상태에서 자, 이걸 움직여 주시고 다시 고정을 시킨 다음에 스트랩을 넣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자전거를 완벽하게 고정을 했죠. 근데 이게 4대를 거치하기에 자전거에 따라서 4대가 잘 거치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전거 거치할 때 좀 응용이 좀 많이 필요한 그런 캐리어예요. 뭐 가격은 아주 좋지만 그런 점들을 좀 주의를 해 주셔야 되고요. 보시는 것 같이 자전거는 여기 한 대, 이 타워 하나에 이쪽에서 하나 거치하고 이쪽에서 하나 거치하고, 여기는 마찬가지로 여기서 거치 하나 하고 또 이쪽에서 자전거를 거치해서 장착할 수 있고요. 핸들바는 당연히 이쪽에 있으면은 반대쪽, 여기 두 번째는 이쪽으로, 또 세 번째 거는 또 이쪽으로, 네 번째 거는 또 반대쪽으로, 지그재그 형태로 자전거를 거치하시면 됩니다. 버즈비 4 같은 경우에는 이 잠금 장치가 기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다른 기능들이 많이 빠졌지만 그래도 자전거 캐리어의 도난을 방지하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잠금 장치로 열쇠를 돌리면은 이 다이얼 자체가 헛돌게 되면서 이 캐리어의 도난을 방지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은 이제 자전거의 도난을 방지하는 케이블락 같은 거가 기본으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전거 가게 가시면은 케이블락 긴 거 판매하거든요. 그래서 자전거들을 이제 자전거 프레임과 이 자전거 캐리어의 타워를 이용해서 같이 한 번에 묶어주시면은 자전거의 도난을 방지할 수가 있겠죠. 자, 이상 오늘 버즈렉에서 나오는 버즈비 4 볼형 견인장치용 자전거 캐리어를 장착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자전거까지 거치를 해봤는데, 자전거 4대를 거치할 때 서로 간섭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바퀴 받침대의 위치를 살짝 조절하시면서 이 자전거의 전체 위치를 약간은 조절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서로 간섭되는 거를 피하실 수 있고, 금액이 워낙 저렴한 만큼 자전거의 기능, 캐리어 자체의 기능은 많이 없는 이제 기본적인 기능만 들어가 있죠. 자전거 거치하는 게 당연히 기본 기능이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통 틸트 기능이라든가 폴딩 기능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 캐리어는 완전히 그런 기능들이 없는 그런 자전거 캐리어예요. 그래서 기본만 있는 거죠.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끈, 빨간색 끈이 들어있는데 이 빨간색 끈을 이용해서 이 자전거 캐리어랑 이 자전거랑 같이 한번 묶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좀 더 안전하게 자전거를 거치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4대, 자전거 4대가 거치되어 있으면 4대를 한 번에 다 거치해서 혹시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 오래 쓰다 보면은 낡아서 끊어질 수 있죠. 그러면 자전거가 떨어져서 대형 사고가 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빨간 끈들을 이용하시면은 뭐 고속도로 주행한다던가 그럴 때 더 안전하게 딱 거치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점을 참고해 주시고요. 이 버즈렉 버즈비 4의 가격은 밑에
저희 더보기 누르시면은 거기 가격 같이 표시해놨으니까 가격 거기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